네, 대학교 야구부 입학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번엔 축구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현직 대학 축구부 관계자들까지 소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의 대학 야구 특기생 입학 비리 수사가 대학 축구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야구와 마찬가지로 대학 축구부에서도 입학 청탁과 관련해 금품이 오간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서울과 수도권 소재 유명 대학 축구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정 입학 의혹을 받는 학생과 학부형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진행 중인 야구부 수사에 대해서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늘 전 연세대 야구감독 57살 이광은 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5년부터 6년 동안 연세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입학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교 체육 입학 비리에 대한 수사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